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남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야. 쓴 이상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런 투지 그리고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왜 나왔을까요? 그 친구들이 특수부대라서 끝까지 했을까요?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체력과 정신력이 강해서 그냥 나는 강하니까 끝까지 할 수 있어. 이미 끝난 승부에 왜 끝까지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마스님, 군인이 임무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.